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너 오늘 스타일 되게 좋아 보인다. 너 오늘 되게 예쁜데? 여러분, 내가 봐도 꽤나 괜찮은 날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날이 밸런스 좋게 옷 잘 입은 날. 근데 매일 그럴 순 없냐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몸의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상체로 이렇게 좀 쏠려있는 느낌의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체로 뭔가 무게감이 좀 쏠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체로 무게 중심이 쏠려있는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는 유형이에요. 내 체형보다 부해 보인다. 그리고 이미지가 좀 약간 둔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남성스러운 이미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절이 계절인 만큼 옷이 가벼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상체의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분들이 조금 더 옷 입을 때 고민이거든요. 오늘 그 상체 고민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있는 첫 번째 체형, 바로 목이 짧은 체형이에요. 자, 여러분, 목이 짧은 체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스킨톤이에요. 어디? 내 턱 끝에서 목 그 아래까지. 자, 두 번째는 무조건 세로선. 자, 여러분, 이은지 씨예요. 지금 넥 보면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원래 사진 원본은 오른쪽 이거였어요. 아마 스타일리스트 분이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지님이 목이 짧기 때문에 턱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훨씬 개방감이 있어서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싹 막아봤거든요, 일반 라운드로. 그랬더니 목이 진짜 이만큼밖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세로선을 만들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은지 씨 같은 자켓을 입었는데 오픈에서 세로선을 길게 빼준 거랑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하게 입은 거랑은 좀 시원해 보이는 게 다르죠? 바로 그 차이인데 지금부터 제가 다양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은지 씨 지금 오른쪽 보면 과감하게 확 노출을 했는데 목 짧은 느낌이 거의 안 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사진에서도 보면 둘 다 약간 좀 노출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왼쪽 사진 짧죠? 근데 오른쪽 사진은 과감하게 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시원해 보인다. 완전 화끈하게 오프숄더로 입었더니 목 짧은 거 전혀 안 느껴질 정도예요. 이렇게 뭔가 좀 꽉 채워서 입은 것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누가 다 이렇게 벗고 다니나요? 맞죠? 너무 현실감 없죠? 그래서 현실감 있는 착장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과감하게 스킨톤을 확 드러내주는 게 가장 좋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은지 씨 오른쪽이랑 왼쪽 보시면 완전 다르죠? 오른쪽은 뭔가 좀 답답하게 입까지 차올랐을 때 목이 짧고, 여기서 이렇게 깊이 좀 파진 V를 입었을 때는 턱까지도 좀 갸름해 보이는 느낌. 니트를 입을 때도 차오르는 거 입는 것보다는 V넥으로 입으면 훨씬 예쁘더라. 자, 그리고 라운드보다 스퀘어가 예쁘다. 자, 같은 스퀘어 넥을 입더라도 조금 소심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저처럼 약간 이렇게 좀 갈 것이냐를 따진다면 약간 과감한 쪽으로 요 정도까지 스퀘어 넥이 가주면 훨씬 더 개방감이 있어서 목도 시원해 보이고 사람도 더 예뻐 보이고. 자, 이렇게 목 짧은 분들에게 축복 같은 아이템은 뭐냐면 바로 셔츠입니다. 단순하게 디자인만으로 보면 기본 셔츠들 입은 거랑 뭔가 좀 약간 변화 있는 디자인이죠. 이렇게 뭔가 V넥으로 이미 되어 있는 스타일들, 이런 셔츠라면 너무 추천해요. 목 끝이 어딘지도 보이지 않는 이런 디자인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번, 2번 비교했을 때는 여기 지금 뭔가 하나 레이어링해서 여기 좀 차올랐죠? 이거보다는 요게 낫다. 목 짧은 분들이 셔츠를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은 바로 이렇게 오픈형으로 입으면 세로선도 생기고 개방감도 있고. 자, 그리고 이 목 짧은 체형에서 아우터 입을 때 알고 계시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옷들을 어떻게 더 입어야 될지도 아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옷을 구입한다면 이런 건 좀 피해야겠다, 이런 걸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이 짧을 때 아우터를 입는 요령 첫 번째. 자, 아우터를 입을 때도 이너에서의 그 턱 끝에서 여기까지 개방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은지 씨 왼쪽이랑 오른쪽 있는데, 저 오른쪽 보면 여기 딱 시원하게 보이죠, 이너가. 그럼 아우터 입었을 때 훨씬 괜찮다. 자, 그리고 아우터를 입을 때 차오르는 라운드를 입었냐, 깊이 파진 라운드를 입었냐에 따라서 같은 라운드라도 또 이런 차이가 있죠. 이쪽이 훨씬 예뻐 보인다.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선들이 있으면 연장되어 보이는 착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단추 시작점이 높으면 답답해 보인다. 왜 볼레로 같은 스타일의 옷들 있죠? 이 볼레로 아이템이 되게 상체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목이 짧은 체형은 크롭을 입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길이감이 있는 상의를 입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은지 씨,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첫 단추 높이도 높고 둘 다 뭔가 비슷한데 하나는 크랍이고 하나는 골반 아래까지 이어지는 선이 있는 옷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이 훨씬 사람이 뭔가 위로 쏠리는 느낌이 덜하죠. 만약에 내가 이미 이런 크롭 옷들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조건 개방해서 입으세요. 자켓 기장이 오른쪽 왼쪽 둘 다 짧은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해서 입었더니 훨씬 괜찮죠. 그리고 카라가 있는 것보다는 저는 라운드나 노카라 아우터들을 추천할게요. 자, 무게 중심이 위로 쏠려 있는 체형 두 번째, 바로 승모근이 발달한 체형이에요. 승모근이 유독 발달한 체형은 목이 짧지 않더라도 짧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고 남성스러운 느낌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승모근을 살짝 커버할 수 있는 코디법들을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진짜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승모근 발달할 때 지금 여기 시작 있잖아요. 이 포인트부터 가리시면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다희 씨가 좀 승모근이 많이 발달한 체형인데 이 오른쪽 보시면 이 옷의 옆선이 이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훨씬 커버가 돼서 좀 선이 예뻐 보인다.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잘 안 보일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이는 이 승모근 때문에 체격이 너무 좋아 보이는 느낌. 깊게 파진 티셔츠인데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되게 잘 드러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시작점만 가려주는 옷만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훨씬 선이 예쁘다. V넥을 입더라도 옆으로 많이 파진 것보다는 좁게 파진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승모근 시작점을 가려주는 베스트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셔츠. 셔츠는 목 짧은 분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이 승모근 발달한 체형이 진짜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어쩌다 옷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옷이네요. 딱 반으로 잘라서 본다면 여기 지금 가려진 거랑 가려지지 않은 쪽은 느낌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쪽이 훨씬 낫죠? 가려진 쪽이. 얼굴은 너무 지금 사진 두 개 다 너무 청초하고 아름다우신데 왼쪽이랑 오른쪽은 다르죠? 이렇게 승모근이 다 드러나게 입는 것보다 셔츠를 입어서 여기를 가려주면서 조금 개방해주니까 더 페미닌하고 예뻐 보입니다. 단계로 보시면 알아요. 승모근이 다 드러나게 입는 것보다는 승모근을 가려주는 라운드가 낫고 승모근을 가려주는 라운드보다는 여기를 가리면 셔츠를 입어서 약간 오픈해서 V컷까지 만들어주면 훨씬 더 예쁘다. 그 셔츠를 오픈해서 입을 때도 자, 이렇게 옆으로 오픈해서 입는 거는 B. 이렇게 좁게 해서 조금 깊게 내려가는 게 좋고 지금 이거 보면 목걸이를 레이어링까지 했잖아요. 선이 좀 더 생기면 훨씬 더 좋다. 자, 그리고 라운드도 이렇게 승모근을 가려주는 라운드가 좋긴 한데 이런 카라가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카라가 있으면 여기가 좀 서면서 여기 완벽하게 가려져요. 그리고 같은 V넥 가디건인데 옆으로 이렇게 퍼진 것보다 좁고 깊게 퍼진 게 좋고 여기는 카라까지 있어요. 그래서 더 괜찮다. 이 승모근이 발달한 체형은 사실은 이 시작점만 가려주면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또 괜찮은 아이템이 바로 자켓이죠. 지금 이다희 씨 자켓 입은 요 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서 힘있게 딱 잡아주면 완벽해요. 자, 이것도 보면 몸매 너무 예쁜데 여기 지금 이 승모근 부분이 커버됐다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깊이 파진 뭔가 뭐 원피스라든지 뭐 드레스라든지 뭐 이제 뭐 상의 이런 거 입을 때도 아우터를 입어서 커버가 되면 훨씬 더 예쁘죠. 자, 이렇게 승모근이 발달한 체형의 추가적인 팁,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건데 뭐냐면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지금 같은 날의 사진인데 헤어라인 없이 다 드러날 때는 조금 묵직해 보이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선이 예뻐 보이죠. 이게 헤어 매직이에요. 자, 이것도 머리카락을 뒤로 다 넘기는 것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 빼주면 가려지면서 목 너무 길어 보이죠. 이 사진 보면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다 했을 때 좀 불룩해 보이는데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되니까 제니 씨 어깨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헤어 매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체형인데 팔뚝이 유독 이렇게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불룩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불룩한 부분보다 옷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으면 다 괜찮아요. 자, 유나 씨인데 셔츠를 이렇게 좀 핏대기 입었을 때는 팔뚝 부분 때문에 부해 보이거든요. 근데 같은 셔츠를 입더라도 조금만 핏에 여유를 주고 입으면 전혀 그런 느낌 없지 않아요? 뭔가 좀 위로 좀 쏠려 보이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그래서 타이트한 느낌만 제거를 해도 괜찮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늘하늘한 옷들 중에서도 비침이 있는 게 있고 비침 없이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거 있죠. 무조건 이쪽에 비침 없는 쪽. 비침이 있으면 팔 라인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또 좀 손해를 봅니다. 이제 반팔 입을 시즌이잖아요. 내가 다 괜찮은데 팔뚝 조금 고민이다. 그래서 항상 부해 보인다. 이런 분들은 이런 옷 진짜 축복 같은 옷이에요. 반팔인데 소매 기장이 좀 길면서 아래로 약간 퍼지는 이런 스타일 있죠. 내 팔이 모양이 어디 있는지 짐작이 안 가는 이런 디자인 너무 예뻐요. 이때 유나 씨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소매가 타이트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선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추천. 여러분 이 소매 길이의 미묘한 차이가 어느 정도의 효과냐면 오른쪽 왼쪽 보시면 소매 디자인이 좀 비슷해요. 근데 기장이 오른쪽처럼 팔꿈치 위까지 거의 다 가려줬을 때는 완전 커버가 되고 근데 소매 기장이 조금만 올라가도 통통한 팔뚝이 보이면 전체적으로 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매 기장이 중요하다. 아우터 입을 때는 어깨보다 팔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부해 보이고 차라리 어깨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깨보다 조금 오버를 입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팔뚝 좀 두꺼우신 분들은 니트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니트 입을 때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렇게 솔리드 입으면 니트라는 아이템 자체가 조금 둥글고 뭉개지는 느낌의 소재감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더 좀 둥글둥글해 보이고 부해 보이는데 자 이런 디자인 같이 패턴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앞쪽으로 뭔가 조금 더 장식성 있는 옷을 입으면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좀 쏠리거든요. 그러면 또 팔에 대한 부해 보이는 느낌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몸의 무게중심, 나는 무게중심 어느 쪽이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고민 있으신 것들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체형 참고할 수 있는 영상들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